안녕하세요. 이렇게 매끄럽게 출발하고 싶은데 출발하자마자 가라앉거나 혹은 제자리에서 버둥거렸던 분들 계신가요? 그냥 바닥이나 벽 밀고 출발하세요 하니까 시간 내서 배우기보다는 얼떨결에 하다 보니 됐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벽이든 바닥이든 밀고 나갈 때 잘 안 나갔던 이유는 두 다리 모두 힘줘서 위쪽으로 점프하려고 했던 점 때문이에요. 이렇게 하면 위로 뛴 만큼 물속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특히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아가지 못하고 바로 멈추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? 걷듯이 출발하면 돼요. 두 다리 모두 점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걷듯이 한쪽 다리 먼저 내딛어주고 뒤에 있는 다리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뒤쪽으로 뻗어내세요. 그리고 내딛은 발로 마지막에 바닥을 살짝 밀어준 뒤 뻗어낸 다리 옆쪽으로 자연스럽게 붙여줍니다. 걷듯이 출발에 떠있다가 추진이 감소하면 두 무릎은 가슴으로 당겨 멈추어주세요. 이렇게 50m, 100m 계속 반복을 하시면 10분 안에 익힐 수 있습니다. 자유수영할 때 사람들 수영하고 있는 곳에서 가다서다 반복하기가 어렵다면 5m에서도 연습할 수 있어요. 5m 간격을 두고 뒤쪽으로 걸어 나온 뒤 벽 쪽으로 걷듯이 출발해보세요. 그리고 손이 벽에 닿으면 역시 무릎을 당겨 멈추어주면 됩니다. 벽에서 출발할 때는 한쪽 다리는 바닥에, 한쪽 다리는 벽에 두고 준비합니다. 이때 바닥에 있는 다리보다 벽 쪽에 있는 다리를 밀어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위로 뜨지 않고 앞쪽으로 매끄럽게 출발할 수 있어요. 출발하는 거 뭐 별거냐 싶을 수 있겠지만 별게 맞거든요. 출발 자체가 나중 스타트와 연결이 될 것이고 스트림라인, 저항의 느낌, 글라이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매 순간 출발할 때마다 연습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너무 아깝잖아요. 앞으로 왕초보를 위한 팁은 계속 될 거예요.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. 안녕.